봐도 왕년엔 진짜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떡볶이 장사나 하고 있고. 아, 오빠 다시 연예인 했으면 좋겠다. 어, 오빠다! 어. 가라, 나 이제 연애 안 한다고? 오빠 눈 좀 이리 뜨실게요. 야, 가라. 이제 오빠 입 좀 벌리실게요. 야, 다른 연애 찾아서 코디하라고. 오빠 혀 좀 내미실게요. 가, 빨리. 너 필요 없으니까. 오빠! 오빠 그래도 저한테는 영원한 스타예요. 제가 오빠 쫓아다니다가 지금 코디까지 된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남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하고 평범하게 떡볶이나 팔면서 살고 싶다. 아, 오빠! 고추 장식이 뻥피기 뻥. 어머 어머. 아우. 간장을 넣어야 보낸다. 뭐야? 오뎅 포에버. 내게 맛은 뻥세. 아우. 하나에 500원. 양태형. 돌 살았다. 아, 오빠 너무 못 웃어요. 손님 왔다 손님. 여기요. 잠시만요. 아, 잘 떡볶이 장사인데 왜 그걸 왜 하니? 여기 주문할게요. 생오빠 3분 있다 들어가실게요. 아, 그렇지. 연애 안 하니까. 셋, 넷. 안녕하세요. 세투더 형 떡볶이 태훈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어, 네. 떡볶이 1인분하고 순대 1인분 주세요. 뭐라고요? 떡볶이 1인분하고 순대 1인분 달라고요. 좀 더 크게!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이요! 이 떡볶이 태훈이 날아갈 때까지 소리 질러! 떡볶이 1인분이야! 순대 1인분이야! 주문 접수. 아, 진짜 뭐야! 머리는 이상해가지고. 아, 갑자기 소리 질렀더니 머리 아파 죽겠네. 아. 잠시만요! 여기 두둥약 있으신 분! 여기요! 아프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땡큐! 뭐야! 오빠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연애는 안 한다니까. 오빠 눈 좀 이리 뜨실게요. 여기 떡볶이 언제 나와요? 가요! 에이. 맛있게 드세요! 예. 잠깐만. 아, 나 진짜 씨. 저기요. 머리카락 나왔잖아요. 떡볶이도 늦게 주더니 위생도 엉망이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저기요. 세영 오빠 머리카락이란 증거 있어요? 나왔잖아요, 여기서. 세영 오빠 거란 증거 있냐고. 됐어. 기자회견 준비. 어, 안 돼, 오빠. 저 양세형은 오빠. 모든 잘못 인정하고 앞으로 장점적으로 오뎅 국물에 불을 끄겠습니다. 아, 네, 오빠! 아, 방금 멸치 넣었잖아요! 멸치도 뺄 거야. 어, 진짜 이 가게 뭐야! 안 먹어, 안 먹어! 어, 진짜 이상하네, 씨. 찍겠다. 갔어요, 오빠. 네, 잠시만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엄정아 맞아요. 네, 네. 어, 사진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네. 어, 사인이요? 어, 예. 어, 예. 뭐 하는 거야, 사인? 예. 어,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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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탑스타 엄정화가 예. 여기까지 웬일이야? 그래, 나 섹시 카리스마 엄정화야. 이게 누구야? 2000년도 원조 월장 양세형? 이젠 2000원짜리 떡볶이 파네? 하! 야, 너 가라?
왜? 내가 오니까 부담스러워? 아니, 너 땀 냄새나. 다시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아니, 너 땀 냄새나. 양세형, 너 음악 못 버려? 너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정아, 너 땀 냄새 못 버려. 이 노래는. 열받을 땐 장전하고 조준하고 이게 진짜